3박 4일 구둘 이론과 실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교육받은 대로 가가지고 집에서 한 서너 분은 구두를 놓아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효과를 낮추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이론이고 죽은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둘놓기에서 가장 힘든 구둘방이 세로김방입니다. 세로김방. 가로김방이 있고 세로김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같은 방이라도 여기가 4m고 여기가 9m 방이지만은 아궁이 위치에 따라 아궁이를 함실라고 여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를 만들고 또 주류뚝을 이렇게 막아 불이 못 가게 이렇게 막아 버리면은 이 열기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록 이 거리가 9m지만은 이 거리가 4.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궁이는 하나지만은 아궁이가 두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9m 방을 누구든지 손쉽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가로 아궁이에서 방을 볼때 가로김방은 쉽지만은 세로김방은 같은 규계지만은 이 세로김방이라는 것은 가장 구둘놓기에서 힘든 것이 세로김방입니다. 그러면 이 아궁이의 고열을 이 윗목까지 밀어여야 되는데 여기에 주루뚝을 이렇게 막아놨을 경우에 여기에 냉섭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냉섭이 이 아궁이 서 출발하는 그 화열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냉섭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연도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거리가 9m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김방에 여러 가지 그 기법이 동원되는데 여기 앉아 관통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관통로 기법. 관을 통해 가지고 관통로 기법은 아궁이의 그 높은 고열을 식지 않게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윗목으로 이런 미리 엮는 그런 형식인데 그러면은 아궁이 고열이 이렇게 손살같이 갈때그 위로 떠오른 열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 화열을 함축해 가지고 아랫목 1m 50은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방 중간에가 굉장히 뜨신 것입니다. 그리고 윗목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미지근할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육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 9m 방큰 방을 놓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은 전체 방 크기 4m, 9m의 큰 방을 골고루 뜨시게 하는 그런 그 장점은 있지만은 단점이라면은 이 아랫목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중간이 뜨끈뜨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라든지 그 집주인 중에서도 부인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아랫목에서 잠을 자고 아랫목에서 벽을 기대면서 위에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랫목이 좀 따끈따끈해야 되는데 아랫목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은 아이 뭐 중간에가 뜨끈뜨끈하면 됐지 꼭뭐 아랫목
아랫목이 만약에 뜨끈뜨끈한 것 같으면 온목이나 중간 정도는 그 미지근하지도 않는데, 아, 이 기법이 중간에가 굉장히 뜨시고, 아랫목이 미지근하고 온목이 미지근한 이게 낫지, 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서로 싸우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를 큰, 작은 방이야, 뭐, 아무나 놓지만은 큰 방을 놓으러 가가지고, 또 제자들이 작은 방은 놓는데 큰 방은 놓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일감을 저한테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가오리 기법. 아직까지 명칭이 제가 정하지를 못하고 꼭 가오리형으로 이를 고래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오리 기법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법이 놓은 지가 한 2년 정도 되지만은 이 기법으로 새로 긴 방, 구두를 놓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세로로 긴 방인데, 그 아궁의 하혈을 그 고래 속에 냉섭을 빨리 밀어가지고 윗목까지 뜨시게 하는, 해야만 방이 뜨거운 그런 구둘방이 되기 때문에, 이 기법을 가지고, 한 결과, 성과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가오리 기법을 주로 합니다. 이 가오리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아랫목도 뜨끈뜨끈 하면서 그 윗목도 미지근할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세로 긴 방에 여기가 함실 아궁이가 있다면은, 이 함실 아궁이를 어떻게 밀어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가오리식으로 이렇게 뚝을 쌓습니다. 주릿뚝을 쌓으면은 여기에 고열이 세로 긴 방을 가다 보면은 냉섭에 막히고 냉섭에 감열이 발생해 가지고 중간 정도 가가는 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가 저 윗목까지 밀어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목에 여기는 돈산판을 걸치 않고 이 근방이 넓게 뜨시도록. 그러니까 큰 방이기 때문에 장작을 많이 사용하고 오래 떼기 때문에 그흙 두께도 한 30cm 이상으로 이렇게 두께를 미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랫목이 아주 뜨십니다. 그래가지고 약해진 그불 힘을 다시 좁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래 밀어엮는 것입니다. 밀어엮을 때그 윗목에 주릿뚝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냉섭이 빠른 속도로 밀려가지고 주릿뚝 뒤로 해가지고 밴이 될수 있는 이런 기법이 가오리 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하면은 아랫목에도 굉장히 뜨시면서 그 힘이 죽은 그 열기를 추진력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좁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밀어넣기 때문에 그 9m의 길이가 9m, 4m인데, 9m의 윗목까지 이 아궁의 고열을 보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즘 주인들이 아랫목도 진짜 뜨끈뜨끈하면서 뜨시고, 이 가오리 안에는 다 뜨시는 것입니다. 뜨시고, 윗목도 미지근하니까, 이 기법이 좋다 해가지고, 현재는 이 가오리 기법으로 주로 세로 긴 방, 구둘 놓기에서 가장 힘든 것이 세로 긴 방인데, 이 세로 긴 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